안녕하세요, 의원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아, 의원님 바쁘신데,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우리 도의원님께서 이제 그 재선 하셨고, 또 지금까지 6년 동안 열심히 하셨는데요. 그동안 우리 의원님이 도정을 하면서, 발의했던 조례라든가, 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여쭙고,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먼저 도민과 시민들 위해서 인사 한번 해주시죠. 안녕하세요.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허우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그 이 1,400만 경기도민과 2,000 시민들을 위해 이 자리에 서는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그 경기도민과 2,000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우리 그 허원 의원님께서는 이제 재선 도의원님이세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남다른 초선 의원님과는 좀 생각이 다르리라 좀 짐작이 들고요. 초선과 재선의 어떤 차이점이 있다면 있으면 좀 한 말씀 해주시죠. 네. 그 초선과 재선의 차이점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저희가 상임위를 남들보다 한두 개 상임위를 더 알고 그다음에 뭐 그 민주당과 그 우리 국민의힘의 관계에도 남들보다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 모든 일을 풀어나갈 때에 초선보다는 그 재선들이 좀 더 매끄럽게 이 일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재선이 그 좀 유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 같습니다. 네. 그 우리 의원님이 지금 저 건설교통위원회에 계시죠? 예, 예. 네. 그 건설교통위원회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시죠. 예. 예. 건설교통위원회는 그 경기도의 도로, 철도, 항만, 하천, 버스, 택시, 그 이런 모든 부분들의 그 건설교통 그 물류 창고 이런 부분들까지 전체 다 아우르는 그 위원회입니다. 제가 재선 부위원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즉 부위원장으로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의원님 그러면 버스도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이천시가 그 톡버스를 운행을 합니다. 예. 그러면 그 건설교통위에서 진행을 하는 거죠? 네, 맞습니다. 톡버스가 먼저 고향에서 그 파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그 수요도 좋고 굉장히 좋은 부분에서 이거를 이천 시장님께서 원래는 2024년도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 건데 시장님께서 먼저 꼭 들어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올해 12월에 이게 들어왔습니다. 이 부분들은 우리 그 이천시에 있는 어르신들의 그 교통편에 좀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고요. 이게 그 시내에서 한 10대, 그 다음에 어려운 장호원과 율면에서 한 8대 정도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부분들은 필요에 의한 시간대에 그 전화를 주시면 꼭 가서 태우고 내려주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그 버스를 이용하는데 좀 더 편하게 그 원하는 이동 구간까지 갈 수 있지 않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 톡버스가 지금 상당히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. 보니까 네. 여론도 좋고요. 그래서 어르신들이 참 이용하기 편하고 아무 때나 전화해서 오라 하면 오고 이러니까 굉장히 그 잘 만든 시스템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예. 네, 네. 그래요. 그 우리 의원님께서 그 도 조례를 보니까 한 8건 정도 제정을 하셨어요. 예, 예. 보니까 자동차 관리 사업 등록 기준, 또 자동차 정비법, 뭐 지역 상권 상생 협력, 고용상의 차별 행위 금지, 직업 교육 훈련 협의회 설치, 노인 복지 전담 행정 기구,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, 전통 시장 삼정과 육성, 뭐, 여러 가지 쭉 있는데, 우리 의원님께서 이 중에 뭐, 한두 가지 이 정도 좀 소개를 해줄 수 있는 조례가 있다면 어떤 건가요? 네, 먼저 그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. 네. 이 조례로 인해서 이제 그 소상공인들이 이제 정식적으로 도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그 조례이고요. 이 조례로 인해서 그 소상공인과 이제
경기도 시장상권진흥과 같이 그 이 소상공인들의 그 복리 증진과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그 물친양을 뒤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그 바탕이 된 조례입니다. 조금 더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우리 소상공인한테 어떤 걸 어떻게 지원을 하나요? 아, 기본적으로 할 때는 뭐 그 이제 환경 개선도 있는 부분들이고요. 이제 네. 그 전체적으로 간판 같은 거 전체 현관 쪽을 바꿔주는 부분도 네.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매니저를 또 가지고 매니저가 거기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그 시장의 어떤 부분들을 필요한 부분들인지를 그 구상을 하고 네. 거기를 이제 어떻게 해야지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런 네. 작업들 네. 모든 부분들이 다 이제 하나하나 그 끼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 할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래, 상인 네. 것 같습니다. 보니까 또 자동차 정비에 관한 뭐 조례도 있어요. 예, 예. 예, 그 경기도 자동차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요. 네. 이 부분은 굉장히 그 핫한 부분입니다.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자동차 정비업은 내연기관으로 100% 다 이루어진 그렇죠. 그 정비업인데 네.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바뀌고 있는 게 뭐 친환경 자동차부터 이제 뭐 네. 전기차, 수소차 뭐 이런 네, 것들이 네. 바뀌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 그렇죠, 바뀌고 예.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그런 부분에서 거기에 대한 정비에 대한 근거, 정비에 대한 그 자료가 없습니다. 자동차 네. 회사에서 만들어준 직접 직관할된 그 정비 사업소나 그 매뉴얼에 있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고 네. 나머지는 그 정비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네. 이런 부분 이 조례로 인해서 교육도 받고 그리고 그 사업장에 그 이제 그 전기 자동차를 그 정비할 수 있는 뭐 전기 매트도 이제 그 이런 것들을 그 지원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그 정비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좀 하기 위한 그 조례입니다. 네, 그래요. 그게 지금 의원님이 건설교통에 계시니까 이런 것도 이제 자동차 또 같이 아시니까 이게 했군요. 예, 예, 맞습니다. 네, 네, 그래요. 더 많은 조례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네. 그, 뭐 이렇게 좋은 조례도 많이 만드셨지만 의원님께서 좀 아쉽다고 하는 부분, 뭐 특정하게 어떤 게 아쉽다 이렇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시간상이로나 또는 기존에 발의했던 또 나와 있는 이런 조례 등 어떤 다각도로 봤을 때 의원님이 아 이런 건 좀 아쉬운 점이 있다 하는 조례가 있을까요? 예, 제일 그 요 근래 아쉬웠던 부분들 이제 그 버스 공공관리제 관련해서 이제 그 개정 조례안인데요. 네. 그 부분을 만들면서 그 지금 올해 2024년도에 지금 한 1,14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. 지원이. 네. 그게 2027년도까지 1조 원이 그 이상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그 시군 그 지원 비율이 3:7이에요. 도가 3이고 시가 7입니다. 네. 이런 부분에서 진짜 그 경쟁력이 그 지방자치력이 굉장히 그 낮은 그 시는 굉장히 그 부담이 너무 큽니다. 네. 이런 부담 큰 부분들에 대해서 도가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그 풀기 하기 위해서는 그 요금 인상을 그 확실하게 그 해서 그 버스가 확실히 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밋밋하게 그 아쉽게 그 마무리 못 제대로 안 돼서 넘어간 게 좀 아쉽고요. 그런 부분에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제 버스 요금을 확실하게 내년도 5월 중으로는 임금 저 버스 요금 인상을 좀 해서 그 각 시군이 좀 부담이 좀 덜하게끔 하는 게 최대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. 버스 요금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더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까요? 예, 지금 이제 그 원래 그 올해 그 버스 요금이 올랐어야 되는데 서울시가 버스 요금이 올렸어요. 버스 요금 올려가지고 전에는 그 경기도가 버스 요금이 그 좀 많았었는데 좀 비쌌었는데 지금 서울시가 이제 비쌉니다. 지금 그만큼 비싸졌는데 이제 왜냐하면 이 버스 요금을 그 올리질 않게 된다 하면은 굉장히 그 버스 업계를 그 지원해 주시는 폭이 더 커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도의 재정이 또 문제가 돼 있군요. 문제가 되는데 100원을 올려준다 그러면 700억 정도의
예산이 생기는데 예. 그거를 100원에도 안 올리면은 그만큼 도가 그 버스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뭐 커지는 거죠. 부담이 가지고 있고. 많이큼. 그래서 어쨌든 요금은 또 불가결하게 또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군요. 예, 그렇습니다. 결국은 예. 그래요. 앞으로 우리 저 의원님께서 건설 고통이 계시니까 더 많은 조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확실히 하겠습니다. 네. 그 우리 의원님이 지금 계신 곳이 이 경기도의 이천 상담소입니다. 예.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여기 사무실도 있기 때문에 민원인을 많이 상대를 하셨을 건데요. 예. 그 민원이 어떤 민원이 좀 많았고 또 어떤 민원을 좀 많이 해결했고 하는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. 그런 점에서 그 민원에 그 들었던 내용을 한두 가지, 두세 가지 정도 소개해 주시고요. 해결한 부분까지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그 민원이 다양한 부분들인데 지금 네. 이제 그 우선 또 떠오르는 거는 이제 그 노가면의 그 소골의 그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. 네. 그 부분들이 이제 환경을 위해서 거기다 이제 그 정부하고 그 환경부하고 7대3으로 해서 그 40억 그 공원 그 만드는 사업이 있었는데 네.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노가면하고 얘기 돼가지고 제가 그 국회에 그 환경노동위원회에 그 아는 지인들이 계셔가지고 그쪽 부탁 좀 하고 이제 같이 네. 해서 그 사업을 그 따내서 이제 이번에 그 설계가 다 끝나가지고 이제 내년부터는 그 시작을 하는 네. 그런 그 시작이 된 게 크게 그런 사업이 하나 있고요. 네. 아, 그 다음에 이제 그 농협 쪽에서 이제 윤양군 남부 RPC의 증설에 대해 관련해가지고 우리 그 경기도 친환경 노동과하고 그 같이 협업을 해서 거기에 대한 그 이 RPC 증설하는데 그 도움을 드린 게 기억이 납니다. 제 그 지역 민원으로 제일 큰 게 이제 그 교통 사고를 대비해서 이제 그 바닥에 교통 그 LED를 그 설치를 해서 그 핸드폰을 보면서 다니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바닥에 LED 설치를 성모 아파트에 설치를 했습니다. 그 부분들은 그 너무 그 좋아가지고 바닥 그 지역에 그 주민들한테 감사하다는 그 말씀까지 들었고요. 그런 사업들이 추후 이제 거의 사람이 많이 다니는 번화가에는 제가 바닥 LED를 설치를 해서 진짜 그 사고가 없는 그런 그 도시를 만드는 데 일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나서 그 저희가 그 또 한 부분들은 그 하이닉스에서 나오는 가천에서 나오는 물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대상음료의 그 벽을 쳐가지고 그 굉장히 그 위험한 상황까지 와 있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 특조금 신청해서 그 받아서 이제 그 사업을 거듭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시원 삼리에서 달빛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. 달빛 축제는 그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하는 부분에서 이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인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의 이 부분 때문에 교통이 그 원활하게 그 흐름을 하기 위해서는 그 농로길 확장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. 근데 그 농로길 확장을 위해서 제가 그 4m에서 6m로 늘리는 부분에서 그 도에서도 이것도 특정을 받아서 그 이번에 그 준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.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앞으로 더 많은 민원을 응대하셔서 좀 저시에 많은 민원을 좀 해결해 주시기를. 네. 기대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올해도 의원님 이제 며칠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. 네. 그동안 이제 열심히 해오셨고 또 앞으로도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내년 우리 주민들께 시민들께 인사 좀 해주시고요 도민들하고 또 내년에 의원님이 그 하시는 그 나름 포부가 있으실 겁니다. 그것까지 같이 좀 말씀해 주시고.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네. 네. 네.
너무 감사드립니다. 24년도는, 23년도는 진짜 다사다난했던 해인 것 같습니다. 항상 일 연말 되면은 아쉬운 부분들이 항상 남는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이 아쉬움을 계속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 아쉬움은 아쉬움은 남지만은 그 아쉬움에 대한 부분을 그 내년도 2024년도에 계획에 담아서 실행한다 그러면 더 멋진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. 다시 한번 그 경기 도민과 이천 시민을 그 위해서 열심히 그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앞으로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때 그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내년도에는 우리 이천의 이 도농도시지만은 이 관광도시로서 이 축제가 많은 도시입니다. 여기를 그 체류형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그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. 어쨌든 그 우리 경기도가 2024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. 어려운 부분에서 우리 그 우리 경기도민과 이천 시민들의 그 삶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도록 그 진짜 그 실핏줄이 제대로 흘러서 이 동맥경화 나지 않게끔 확실하게 그 혈액순환을 제대로 하게끔 하는 그런 도의원의 한 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 이 자리에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, 의원님.